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입니다. 밤사이 전해진 소식에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긴급회의를 열고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이 소식 전해지면서 미증시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바로 낙폭을 더 키워갔습니다. 이렇게 대폭 금리 인하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 건가 하는 공포심이 더 커진 건데요. 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외에 다른 수단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투심을 억눌렀습니다. 그야말로 널뛰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저희 해외 선물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투자 전략들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더 다양한 정보들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한 시간 동안 꽉 채워드릴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준 해설위원님 그리고 지스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스트레이더님도 일주일 만에 저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익한 방송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간결하게 인사해 주셨고요. 자, 준 처장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어제 금리나 뭐 전격적인 이제 금리나 발표에 좀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많이 놀랐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었는데 오늘 같이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도 해보고 오늘 또 목소리 아름다우신 지수 트레이더님 나오셨으니까 오늘도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어제 시간에 저희가 금리나 그렇게 한 번에 BP 안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네. 네. 아 정말 놀랐습니다. 네. 어제.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현재 선물 시장 흐름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지수 선물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가 오늘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2% 오름세입니다. 305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95% 상승입니다. 874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72% 오름세입니다. 47.99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 시세입니다. 0.19% 하락세입니다. 1641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49% 하락세입니다. 1.1132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장 시세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어제 일단 연준이 금리를 대폭 인하를 하면서 그 순간 미증시도 상승 전환을 하고 또 선물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오름세를 나타내다가 바로 다시 하락 전환을 해서 어제는 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은 다시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 장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어제는 일단 금리 인하가 너무 갑작스럽기도 했고 사실 이렇게 0.5%까지 된 거에 이제 시장조차도 많이 놀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는 약간 뭔가 패닉성에 약간 매도세가 나온 것 같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뭐 시장에서 이걸 좀 긍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이고 당분간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게 엄청난 사실 호재거든요. 0.5% 인하는 지금 뭐 이렇게 어제처럼 임시회의를 통해서 전격 이렇게 갑자기 인하를 한 거는 12년 만에 이제 네, 네. 나온 일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당분간은 한 요번 주 최소 요번 주만이라도 증시는 조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또 2%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네. 이 흐름이 오늘은 계속 유지될 걸로 보이고요. 뭐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뭐 원유 쪽도
이만큼 각국에서 증시 부양 오일 쪽도 이제 각국에서 이제 증시 부양책을 폈으니 뭐 경기 회복 기대감에 오일 쪽 수요도 살아날 걸로 네. 이제 기대가 되면서 오일 쪽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걸로 보이고 골드 쪽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호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금리를 인하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골드 가격은 상승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네. 증시 쪽에 힘이 더 좋으니까 골드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증시로 들어가는 게 수익적인 측면에서 더 낫지 않겠나. 그러면서 약간 증시적으로 자금이 몰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의 하락세를 보이는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쪽으로 보는 게 맞다. 각국에서 계속적인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고 이것은 골드의 힘을 더 끌어올리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테니 골드는 상승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장 흐름 한번 짚어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외신들은 어떤 소식들 전하고 있는지 외신센터 연결해서 확인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외신의 결사 이수연입니다. 지금 뭐 개인의 급여 수치가 나왔죠. 예상치인 15만 5천을 뛰어넘은 18만 3천을 기록하면서 고용시장에서는 코로나의 영향이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나타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대로 괜찮을지는 좀 판단을 해봐야겠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오늘 들고 온 외신 소식 살펴보시면서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연준이 파격적인 금리 인하를 발표했죠. 시장이 반짝 급등하더니 15분이 채 안 돼서 다시 하락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15분 천하였는데요. 결국 3대 지수가 모두 2% 후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전날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되레 활을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금리를 인하하는 건 현재가 위급 상황이라는 걸 알려주는 셈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방금 전에 준 차장님께서 12년 만에 이렇게 연준이 긴급 회의를 가지고 금리를 인하했다고 했는데요. 12년 전이면 바로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때도 금리를 전격 인하한 다음에 이렇게 시장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과연 지금도 그런 상태일지는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JP모건은 연준이 기습금리 인하로 증시를 부양하려던 노력은 불발에 그쳤다. 연준이 스케줄에도 없던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을 놓고 코로나의 경제적 여파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무디스는 긴급 회동은 이례적이고 위험하다. 중앙은행이 패닉에 빠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또 더블라인 캐피털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한 투자자들은 더 안전한 자산으로 달려갈 것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 리스크가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방금 든 속보에 따르면 뭐 이탈리아에서는 대학교와 학교 너나할 것 없이 모두 2주 동안 잠정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공급망 쇼크에다가 중국의 수요 위축 그리고 미국 내 소비 감소 우려까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트위터로 올렸는데요. 추가 금리 인하에 양적 완화 까지 더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나섰습니다. 또 달러나 유로, 채권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급등했다가 지금은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장기 국채 금리도 급락을 보였었는데요. 바로 다음 소식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0%대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채권 수익률의 하락은 투자자들이 미국과 전 세계 경제가 빠르게 둔화할 것으로 믿는다는 가시적인 신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수익률 하락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또 차입 비용이 낮아지면서 경제 성장이 촉진될 거다 이런 패턴을 보통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우가 좀 달랐습니다. 시장이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낙폭을 더 확대했고 또 코로나에 관련된 경제적인 공포가 더 극심화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국채 수익률이 지금 0.914%까지 터치하면서 1%를 밑도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헤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계속되는 혼란에 이번 달 17일부터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추가적으로
정도로 금리를 0.5%포인트 더 인하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여기다가 양적 완화까지 피해갈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지면 이 양적 완화 피해갈 수가 없겠는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지는 저희가 같이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슈퍼 투스데이, 슈퍼 화요일의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 바이든이 우세하면 주가가 오를 것이고 버니 샌더스가 우세하면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바로 조 바이든의 압승이었습니다. 일단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4개 주 중에서 10개 주에서 승리하면서 샌더스 의원의 압승을 거둔 건데요. 외신에서는 바이든의 화려한 컴백이라는 제목으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우리는 살아있다. 그건 진짜다라고 감격의 소감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이길 거라고 예상했던 시장과 달리 이런 결과가 나오자 대역전극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2018년 중간선거에서 안티 트럼프로 돌아섰던 도시 외곽의 중산층 표를 이번에 바이든이 가져갔다는 점인데요. 이들이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를 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행보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선물 시장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 바이든의 대승리 덕분에 다우존스가 몇 포인트 올랐다. 이런 기사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고요. 잠시 뒤에 자세한 개장 상황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일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오펙의 정규회의가 바로 내일 진행되죠. 그런데 오늘 오펙 플러스의 기술위원회가 올해 2분기 감산 규모를 하루 50만 배럴이 아닌 60만에서 100만 배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9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동에서 코로나19의 충격을 고려해서 마련한 방안이라고 전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오펙 플러스의 산유국들이 하루 170만 배럴 감산해온 기존 방침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견이 합치에 도달하기까지는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에 대해서 멤버들 간의 견해 차이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시간으로 3월 5일, 내일 넘어가는 새벽부터 회의가 진행이 될 테니까요. 잘 지켜보고 있다가 자세한 결과는 그 이후에 업데이트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수 트레이더님과 툰 차장님 모셨으니까요. 또 다양한 선물 전략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지수 트레이더 그리고 쭌 차장님과 함께 바로 해외 선물 트레이딩 타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지수 선물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직후에 다시 좀 반락을 하면서 어제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자, 지금은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3054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두 분은 지금 지수 선물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지스트레이더는 관마 그리고 쭌 차장님 매수 의견 주셨는데 우리 매수 전략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 어제 그 금리 인하가 엄청 큰 호재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매수를 들었는데 사실 어제도 떨어질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대다수가 아마 저 같은 심리였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갑자기 급하게 할 일인가? 네, 17일, 네. 18일 날 해도 이게 그래도 큰 호재성 0.5%면 엄청난 인하인데 그렇죠. 이거를 갑자기 일정에도 없이 저는 이제 집에 오는 방송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차 안에서 그거를 봤는데 되게 놀라 제가 저는 잘못 봤나 아니면 또 찌라시 뉴스인가 막 그렇게 그랬어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시장 참가자들이 이랬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전까지는 너무 연준에서 이제 미동도 없고 금리 인하 얘기가 없으니까 0.5%라 계속 이렇게 시장에서 약간 기대치를 주면은 0.25%라도 하지 않을까 하겠지. 이런 기대감이었는데 막상 일정에도 없는 긴급 회의를 열어서 0.5%를 인하하니까 아 코로나가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나 아니면 이게 지금 미국에서 뭔가 큰 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 무슨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는데 지금 뭐 숨기고 있는 건가 하면서 약간 패닉성 진짜 매도가 나온 거죠. 이렇게까지 이게 할 일이구나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구나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어제 일이고 오늘 이제 하룻밤 자고 일어나 보니까 딱히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딱히 변한 건 없고 그래서 아 이거는 호재가 맞구나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다들 이제 매수를 작정하고 들어온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연준의
이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뭐 어제 이제 그 기자회견이 끝나고 그러니까 그 성명을 내고 네. 0.5% 인하하겠다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에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또 추가 양적 완화는 없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또 노 그렇죠. 이렇게 뭐 별다른 말 없이 그냥 노 이렇게 하고 그냥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히 실망감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과연 맞는 대책이냐 이거는 분명히 제한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실망감에 어제는 매도가 나온 것 같고 오늘 증시가 저는 가장 이제 어제의 호재를 가장 잘 반영한 이제 그 흐름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사실 큰 호재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뭐 여기서 다른 뭐 의견을 붙일 수도 없고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호재고 여기서 양적 완화까지 나오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호재기는 한 더 큰 네. 이제 증시의 어떤 흐름을 바꿀 수도 더 큰 도약을 만들 수 있는 큰 뭐 그럴 거긴 한데 이게 사실 미국 지표는 아까도 뭐 이렇게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택 지표도 계속 지금 견고하게 나오고 있고 고용시장과 주택지표도 견고하고 지금 제조업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를 않았고 반도체 가격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 이렇게 0.5%를 저는 했어야 됐나 저는 계속 그게 의문은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버블을 키우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미국에서는 상당히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 같아도 저도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국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만큼 증가했나 사망자가 증가했나 이거를 한 그저께부터 저도 모르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면역이 됐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미 조금 지쳤죠 이미. 하루 종일 이런 네. 얘기가 들려오니까 아, 또 뭐 어떻게 됐겠지 하고 이제 안 보게 되는 건데 사실 미국은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미국은 이제 막 시작이 하는 단계니까 사실 이게 시작할 때가 무섭지. 맞아요. 저희처럼 이렇게 이미 큰 펀치를 몇 번 맞고 당하면 이제 면역도 생기고 좀 지치거든요. 이제는 조금 줄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냥 아 뭐 이제 언제 끝날려나 그냥 이런 약간 좀 불안불안한 마음은 있긴 한데 공포라고까지는 진짜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는 이런 공포감이 좀 더 커지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0.5%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호재이기 때문에 증시는 오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흐름이 계속 이어갈 것 같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사실 정말 굉장히 놀라운 뉴스기는 했어요. 그렇죠. 0.25%도 아니고 이렇게 정말 큰 폭으로 0.5%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사실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반영도 돼 있었지만 그래도 설마 했는데 자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어제는 일단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 오늘 시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지스트레이더는 오늘 일단 관망이시네요. 네. 일단 지금은 일단 많이 올랐고요. 올라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관망이고요.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S&P 500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봉을 볼게요. 자, 어제 갑자기 기습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오랫동안 선물 시장이나 주식 시장을 보면은 차트가 내려갔을 때 그 적재적소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때 이슈를 펑 터뜨려서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돌려놔서 차트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예를 들면은 이 자리가 바닥이라고 확인이 됐을 때 호재성 이슈를 터뜨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투자 심리들이 더 위축돼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자리가 어제 딱 그 자리였어요. 왜냐? 지금 보시면요. 주봉으로 보시면 S&P 500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선이 20MA거든요. 네. 자, 20MA고 밑에 60MA, 그 다음에 120MA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실 때 지금 아무리 못해도 여기 그러니까 첫 번째 음봉이 나오고 두 번째 이렇게 그러니까 기간 조정 없이 가격 조정으로 바로 내려가면 바로 60MA를 바로 찍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거의 쉬지도 않고 120MA까지 내려왔거든요. 자,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0MA하고 120MA는 어떤 시장에서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종착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찍고요. 이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선이거든요. 만약에 이 자리를 무너진다면 투심이 굉장히 위축이 돼서 이 자리에서 120MA에서
매수를 받던 사람들도 생각이 바뀌면서 매도로 전환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이 자리에서 그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해서 그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를 다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돌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제가 터뜨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면요. 원래 그 파동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M파동이 있어요. M파동이 가장 파동이 기본적인 건데 한번 내려왔다가 반등했다가 그러니까 1파, 그다음에 2파, 반등파, 그다음에 밑으로 추세파, 마지막 파동이 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봉을 봤을 때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여기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반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게 차트의 원래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파동의 원래 가장 기본 원리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 정책 이슈 때문에 굉장히 차트가 그 트럼프 뭐 신공도 그러니까 말로 해서 이제 끌어올리기 신공이 너무 굉장히 이렇게 잘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반등이어서 다시 내려오는 파동인지 아니면 이 자리를 밑에 있는 종착역을 찍고 다시 V자 반등을 해서 추세 파동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자, 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일봉 차트에서는 지금 내려와서 M파동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여기 위에 60MA까지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60MA까지 올라간다고 치면 지금 일단 당분간은 한 1, 2주 정도는 혼선을 빚지만 그 자리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자, 이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기가 변곡점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파동의 M파동에서 지금 반등파라면 다시 이 길이만큼 떨어졌던 길이만큼 최소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만약 더 떨어졌을 때 트럼프가 나중에 이제 대선 캠프도 있고 이러는데 거기서 말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또 반대로 또 여러 가지 동원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추가로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양적 완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기업이 실적 악화가 많이 됐죠.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그거를 감세를 통해서 감세 정책을 통해서 그 기업들의 실적들을 다시 완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올린다면 이 자리가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의 기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지금 반등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요. 잘 지켜보시고요.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는지 이걸 잘 지켜보시면 이게 추세 파동인지 아니면 반등파여서 이 자리에서 다시 내려올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걸 그 관망이라고 들었던 이유는 이 자리는 쉽게 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 올라가기는 물론 올라가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떨어질 건지 아니면 올라갈 건지를 좀 넓게 보고 지금은요. 워낙 변수들이 많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지표가 둔화가 될 건지 앞으로 더 상승세가 될 건지 이제 미국도 남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금은 지켜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단기 포지션이 아니라 전체적인 포지션을 봤을 때 이 자리는 그냥 지켜보고요. 정말 추세가 나왔을 때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관망 의견을 주셨는데 60MA선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거기가 위치상으로 3250선 정도인데 자 일단은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을 하는지 추세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좀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이게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나서 그렇게 그 이후에 좀 매매를 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선물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개장 후에 다시 한번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5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5일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48선 위로 올라와 있는데요. 자, 현재 상황에서는 5일은 어떤 방향 봐야 할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준 차장님은 매도 그리고 지스트레이더님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지스트레이더님 전략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지금 현재 오늘은 단기 포지션으로만 말씀드릴게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이 자리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크게 양봉을 일봉상 양봉을 하고 지금 잠깐 반락을 한 상태에서 다시 양봉을 하고 있거든요. 양봉을 지금 보이고 있다면 오늘 자리는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 전략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차트를 보시면요. 분차트 120MA를 보시면요. 지금 60MA를 지지를 받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 어디까지 가냐면 120MA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를 오늘 가는 움직이는 자리라고 본다면 이 자리는 매수 자리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매수
의견을 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 눌림시의 매수 전략을 좀 주셨고요. 120 MA 선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한 49.5선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매수를 들어가 봐도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눌려줄 때까지 기다릴까요? 네, 일단은 눌려줄 때까지 기다리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가장 장이 활발할 때, 11시 30분 이후에 항상 지켜보고요. 그 자리에서 방향성을 찾으면 그때 이제 들어가도 되고요. 만약 그게 너무 올랐다 했을 때는 기다렸다가 그냥 매도를 잠깐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목표치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 오늘은 49.6선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이 활발해졌을 때 거래량이 좀 늘었을 때 좀 눌려주는 거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쭌 차장님 의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저는 지금 시장이 오르고 있는 게 뭐 어제의 그 금리 인하 때문도 있겠지만 지금 그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감산을 뭐 올해 말까지로도 연장하기도 했고 지금 100만 배럴로 감산하기로 이제 협의가 됐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여행 쪽 이렇게 항공업이라고 해야 되나? 네. 항공업 쪽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도 점점 이제 항공편은 이제 끊길 거고 지금 여행 이제 서로 여행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한 그 노선이 50% 정도가 이제 그 정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만큼 이제 항공유 원유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줄어들 테고, 그쵸? 그거는 이제 미국 쪽도 마찬가지가 될 테고, 그리고 뭐 중국 쪽도 이미 수요는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오히려 계속 하방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일단 0.5% 그 금리 인하와 지금 감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전일 이제 고점 이제 48.7 요거를 좀 저항선으로 보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은 뭐 매수를 해도 어느 정도 조금 뭐 이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네네.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이쪽 지금 원자재 쪽 자체가 너무 지금 전망은 어둡거든요. 지금 그렇죠.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조금씩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실질적인 여파는 시간차를 두고 오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이쪽 원자재 쪽은 아직은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은 하방 쪽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유동성으로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기는 한데 아직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은 특히나 그 좀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지속적으로 하방을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시고 그래서 오늘은 어제의 고점이었죠. 48.7선을 저항으로 보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트레이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일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속도가 빨리 나네요. 오늘 골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지금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641달러 지나고 있는데요. 자 현재 상황에서 방향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의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아 이번에는 두 분 다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일단 어제 큰 폭으로 다시 좀 올라주긴 했습니다. 어제 3% 가량 뛰었는데 자 이번에는 지수 트레이더 의견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 오늘은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10MA 위로 지금 몸통이 올라가 있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분 차트로 들어가 볼게요. 분 차트에서 60분 차트로 들어갈게요. 60분 차트 골드를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지금 여기를 보시면 60분 차트에서 그 이게 빨간 선이 20MA거든요. 자, 20MA를 닿기 위해서 옆에 봉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5개의 봉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요. 조정 중에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이걸 똑같은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평선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걸 시간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기간 조정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기간 조정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이 자리에서 내리지 않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요. 이렇게 되면 이 20MA를 중심으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자, 이 자리는요.
어떻게 보면 한번 올라갔다가 쉬어있다가 다시 20MA 이 근처에서 다시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기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이고요. 오늘 만약에 단기적으로 한다면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을 하시는데 만약에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 자리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자, 왜냐하면 이런 자리를 추가 파동이라고 해요. 20MA를 딛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는 이 자리가 그렇게 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가면 충분히 올라간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꺾였을 때 매도를 보더라도 여기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에서 제가 단기 포지션을 말한다면 이 자리에서는 매수 자리가 훨씬 더 유리한 자리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 확률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90% 올라가는 자리이긴 한데요.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는 게 골드에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전고점. 예를 들면 전에 있었던 이 고점들하고 맞닿아 있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네. 자, 이러면 이런 경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전고점이 아니라면 이렇게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만 옆에 있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요즘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기간 조정과 옆에 전고점 이 두 가지가 각각 다른 엇박자잖아요. 그래서 이 엇박자에서는 사실은 조심하시면서 그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 올라가면 그때 매수를 잡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떨어지더라도 이 자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리라는 것도 감안하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변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좀 1640선 근처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고 자, 이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평선을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이격을 조금 줄이는 거겠죠. 자, 그런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조금 상승할 여력이 있지만 또 한 가지의 변수는 전고점과 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항을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쭌 차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죠.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어마어마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네. 저는 이때 물론 그 시장에서 이렇게 돈 이렇게 종이화폐가 사라지면서 금 가격이 같이 이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어저께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차익 매물도 어느 정도는 다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미국에서 했고 이제 ECB도 지금 현재 뭐 마이너스 0.5인데 마이너스 0.6으로 더 이제 인하를 한다는 지금 얘기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이제 각국에서 글로벌 공조를 하면서 다 같이 부양책을 하는 시점이라 지금은 금리 인하 쪽으로 지금 기조가 가고 있죠. 네.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의 이런 매력으로 이제 금 가격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로 들었는데 일단 지금이 근데 사실 1600 이상은 사실 매우 지금 좀 많이 고점이긴 해요. 근데 그쵸? 이게 사실 전에 이게 지금 한 2013년인가 뭐 그때쯤에 거의 1900 그 근처에 간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비교해 보면 또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닌데 1600이 저희가 워낙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부담으로 좀 다가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골드만도 그렇고 지금 1800으로 지금 예상치를 네네.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골드는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골드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고 금리 인하부터 모든 게 지금 골드한테 유리한 방면으로 가기 때문에 그 금요일과 같은 그런 엄청난 패닉으로 이렇게 시장에 돈이 싹 흡수되는 상황만 아니고서야 골드가 하락할 일은 아주 드물 것이다. 그래서 상승으로 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글로벌적으로 세계적으로 계속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추세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이미 마이너스 금리에 들어와 있는 유럽까지도 ECB에서 더 금리를 인하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해치 수단, 인플레에 대한 해치 수단으로 골드는 아직도 상승할 여력이 조금 남아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개장 10초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장 상황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죠.
네, 개장과 함께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전일 대비 2% 상승입니다. 305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8% 오름세입니다. 874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37% 오름세입니다. 48.3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2% 하락세입니다. 1641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6% 하락세입니다. 1.1116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개장을 한 상황이고 개장과 함께 선물 시장 흐름을 본다면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되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에 대한 호재로 오늘은 무난한 상승장을 보이지 않을까. 어쩌면 뭐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또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특별한 뭐 코로나 관련해서 뭐 어떠한 좀 심각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은 오늘은 이대로 상승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까 네,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3대 지수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우가 2.6%, S&P도 2%대고요. 나스닥도 점점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3대 지수 모두 2% 넘게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수 트레이더님, 지금 상황에서는 좀 지수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오늘 보니까요. 지금 시가가 11시 30분 시가,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요. 네. 자, 5분 차트 보실게요. 네. 자, 5분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 기준으로요. 나스닥 지금 5분 차트를 보면 지금 밑에 120MA하고 60MA 안에서 행보를 계속하고 있었었죠. 네. 자, 행보를 했으면 이 자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기점이에요. 네. 이 자리가 그러니까 출발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0MA를 지지를 받고 여기서 올라가면요. 계속 올라가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60MA를 저항을 받고 내려가면은 이 자리는 오늘은 하방으로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시가가 지금 올라갈 때 매수 세력이 훨씬 더 강하죠. 그렇다면 오늘은 올라갈 수 있는 장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120MA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60MA의 저항을 받는다면 하락으로, 또 120MA의 지지를 받고 계속 올라간다면 상승으로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은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오늘 장은 좀 매수로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략을 좀 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오늘 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현재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해주면서 어제의 하락세를 다시금 회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2.59% 상승해서 26,588선을 지나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2.2% 상승하면서 3,069선 지나고 있습니다. 3,000선을 회복해준 모습이네요. 나스닥 지수는 2%가량을 상승해서 8,857포인트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예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조 바이든의 대승으로 인해서 지금 투자 심리가 편안해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좀 안정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금 위험 자산 시장으로 자금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600포인트가량을 급등을 했다. 그리고 지금 이 조 바이든의 승리 영향으로 인해서 헬스케어 섹터가 굉장히 많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도 살펴보시면 이렇게 메인 페이지에서 바이든의 승리 상황을 이렇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바이든의 승리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급증하고 있다. 선물 시장 마찬가지로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 ECB와 BOE,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은행도 곧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고용지표가 호재로 나왔고요. 계속해서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겹쳐지면서 지금 시장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반등 시점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금값을 온스당 1,700달러까지 상승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까 전에 금값이 1,644달러
3,00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준 차장님도 그렇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골드만삭스까지 계속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금값의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오일 가격 역시 오펙이 추가 감산 여부가 거의 확실시 됐고 또 50만 배럴에서 100만 배럴까지 늘릴 것이다 라는 예상 때문에 계속해서 급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미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개장 상황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골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왔는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와 어깨를 나란히하는 준 차장님이시네요. 아 민망하네요. 네. 1750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간으로. 아, 그런데 이제 또 추가 금리 인하의 기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불과 2주를 남겨놓고 긴급 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인하했고 네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또 3월에 이제 3월 원래 정례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또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그 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상을 하면은 금요일과 그러니까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5% 인하했는데 또 인하를 한다고? 또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러면서 패닉 셀링이 나올 수도 있을 네네. 거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어제 굳이 했어야 됐나 계속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실 2주 정도인데 그쵸. 2주 정도를 못 기다리고 이렇게 예정이 없던 걸 했어야 됐나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근데 어저께 0.5%를 이제 함으로써 네. 이제 이걸 뭐라고 말해 이게 카드 그러니까 카드라고 할 수 있죠. 카드가 이제 몇 장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1에서 1.25니까 1에서 1.25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한 0.25라고 하면 지금 4장밖에 안 남은 건데 이거를 3월에 한다고 치면은 올해 안에 진짜 마이너스까지 갈 수도 그렇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게 지금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이제 시작인 건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선제적 대응을 한 거는 좋지만 0.5%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그냥 좀 그렇네요. 좀 이게 그렇죠. 시장이 진짜 너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가 끝나도 과연 이 위축된 소비와 이런 어떤 여행 이런 뭐 여행업계 맞아요. 이런 게 다시 원처럼 회복이 될지 이것도 좀 불안하고 아무튼 코로나가 참 무섭네요. 참. 네.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시장을 좀 보는 것도 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골드까지 한번 살펴봤고 유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가 반등을 좀 해주다가 오늘은 다시 또 빠지고 있는데요. 자,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유로 지금 전일 대비 0.59%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13 35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업앤다운 확인해 볼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아, 유로는 두 분 모두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스트레이더 전략부터 확인해 볼게요. 아, 네. 지금 그냥 간단합니다. 30분 차트, 60분 차트 지금 전부 다 역배열이거든요. 120분 차트도 역배열이고요. 그러면 지금 최소한 이 자리에서 120분 차트 기준으로 볼게요. 네. 120분 차트에서 60MA까지는 내려올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잡는다면 지금 미리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잡기가 참 애매한데요. 15분 차트, 5분 차트를 보고 네. 네. 1.11600. 네. 1.11600. 그다음에 두 가지 변수를 보면 1.11500. 이 자리가 오면은 그 자리에서 매도 보시는 게 가장 여기서는 합리적인 매매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1.11600에서 1.11500 선까지 좀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 자리에서 매도를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게 60MA 선 기준으로 제가 수정할게요. 아, 네. 네. 15분 차트 보시고요. 네. 15분 차트에서 1.11600이 정확히 네. 15분 차트 60MA까지 올라오면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11600까지 네. 올라오면 매도를 보면 좋겠다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때 매도 들어가서 좀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 내가 1.600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느니 여기서 매수를 해서 1.11600까지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절대 추세를 어긋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 자리가요. 이 자리에서 바로 빠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갔다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 확률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은 매매를 할 때 50대 50, 즉 확률이 50%, 여기서 바로 빠지거나 올라갔다 빠지거나 이 두 가지 변수가 있을 때는 절대 매매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일단 지금 매도로 받고 올라왔다. 그러면 올라왔으면 그때 내려올 확률은 이제 거의 90%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면은 훨씬 더 높은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래서 확률이 높을 때만 들어가세요. 딱 지금 이 자리는 바로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가면 그냥 잡지 마시고요. 만약에 올라오면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1.11600에서 잡으세요 하면은 아 거기까지 올라갈 거면 지금부터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매매는 정말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는요. 여기서 바로 내려온다면 내려간다면 이미 추세가 밑으로 많이 꺾여 있기 때문에 네. 중간 자리에서 잡지 마시고요. 만약에 올라오면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시고 그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는 바로 빠지거나 아니면 올라왔다 빠진 다면 예를 들어서 올라와주는 그 기회를 한번 주기 때문에 훨씬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때 매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준선을 아니면 기준 뭐 가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면 아 그거를 반대로 내가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저의 생각을 읽으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렇죠. 저도 지금 살짝 놀랐는데. 네, 좀 뜨끔했는데. 네. 자, 일단 1.11600 선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여기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때 매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수익을 더 길게 많이 가져가는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쭌 차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죠. 네.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네.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이거를 혹시 조금 뭐 보시는 애청자라면은 네. 내가 지금 어제 본 걸 또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골드 매수 들고 유로 매도 들고 하니까 네. 조금 헛갈리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유로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유로 네. 쪽은 암울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제 방송이 아닙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유럽 지표는 미국과 달리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 더군다나 이제 유럽의 어떻게 보면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이제 자동차 산업도 지금 뭐 중국 쪽에 뭐 그런 코로나 우려와 함께 지금 더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더 지표 쪽으로는 더 안 좋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직 뭐 미국 채권 금리가 많이 하락했다곤 해도 아직은 유럽 채권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자산이다. 그래서 유럽 쪽의 수요는 미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데 저는 사실 어제는 미국 쪽에서 조금 느닷없이 대폭 인하를 하는 바람에 유로가 조금 반등을 보일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계속 하락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역시 그냥 유로는 암울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제 그 유럽 쪽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 부양책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경기 부양책이 사실 다른 게 없거든요. 금리 인하랑 양적 완화밖에 없는데 금리 인하도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에서도 지금 추가적인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더 할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유로는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단 미국 측에서 0.5%라는 대폭의 금리 인하를 했지만 사실 이미 유로존은 마이너스 금리고 ECB에서는 더 이제 큰 금리 인하나 그렇죠. 양적 완화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로는 조금 더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로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지수 선물을 보니까 나스닥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만 조금 간단하게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스트레이더님 지금 나스닥 상황 좀 어떻게 볼까요? 아,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네. 일단 개장했을 때 조금 위로 향하다가 다시 좀 꺾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네. 네,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물 지수는 모든 그 뭐죠? 뭐라고 하죠? 기관이라고 하죠. 기관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굉장히 막대한 자금들을 들여서 여기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동 평균선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이 가끔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막 기법들을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넣어놓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가장 보편적인 선, 이동 평균선은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공통으로 보고 있는 선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0MA와 120MA는 출발선이자 종착역이라고. 그렇다면 투자자들 중에서 이거를 종착으로 보는 사람들은 매도를 할 것이고
여기가 시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수를 할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지금 나스닥을 기준으로 60MA와 120MA 이 사이에서 지금 이 봉이 있는 거는 지금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힘의 균형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쪽도 강하고 이쪽도 강하면 당분간은 이렇게 혼선이 빚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분 동안 혼선을 빚어지다가 그 다음에 방향성을 찾을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여기서 내려오면은 60MA가 종착역이 되기 때문에 밑으로 많이 빠질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120MA를 딛고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자리는 다시 또 매수 자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망을 하시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아직 안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까 웨이팅을 한 겁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가 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힘을 좀 겨루는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느 쪽의 에너지가 더 강한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관망하시고 살펴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쭌 처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요. 저는 지금 지수 트레이더님 네. 말씀에 되게 홀려서 들어서 되게 막 집중해서 들었는데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자님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지금 좀 놀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또 많이 도움 받고 계시다고 해주셨고 지스트레이더님 목소리가 워낙에 좋으셔서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별밤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계시는데 자 오늘 두 분은 이렇게 많은 정보들 주시고 여기서 떠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